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참 무조건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려면 예. 과욕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동시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예. 제가 이 참 리스크를 관리하는 점에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진 중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제가 썼던 책인데 책 제목은 공병호의 벽을 넘는 기술. 지금은 절판되어 이북밖에 안 나옵니다만 부제가 돈과 직업과 생활의 위기를 해결하는 18가지 리스크 관리법.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걸 보고 여러분들 이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예. 뭐 여기 보면은 예. 자산 관리 리스크, 투자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금리 리스크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오래전에 쓴 거죠. 한 십몇 년 전에 쓴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왔던 겁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난 기사를 번역한 내용이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는데 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몰락했던 리만 브라더스나 사전에 경고가 여러 번 있었네요. 그런 경고를 귀담아 들었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4년 전에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에 제기되었던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블룸버그발 기사를 한국경제신문이 깔끔하게 번역을 했네요. 2019년 1월 미 연준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규정해서 통보했다. 이후 연준의 경고 메시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2020년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험 통제 시스템이 대형 금융기관 혹은 자산이 1천억 달러 이상의 은행 지주사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했다. 많은 종류의 정보들 가운데 경영진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고 시장에 풍부한 뭡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벤처캐피털 시장의 투자금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이자 수익이 2021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6%까지 증가됐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가 2019년에 700억 달러에서 무려 2021년도에 2천억 달러로 3배 정도 늘어났고 유동성 파티 속에 빠져 있는 실리콘밸리의 연준의 리스크 관리 경고 메시지는 아무 힘을 내지 못한 셈이다. 잘 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망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여러분들 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5년치거든요. 5년치인데 여기서 출발해 한 여기가 한 한 227불이네요. 2022년까지 수직 아주 급속히 증가되네요. 그 회사가 망하는 것이 급속하게 뭡니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죠. 그 2022년도 진짜 깃발을 날렸네요. 그 깃발을 날렸으니까 미 연준의 경고 메시지나 이런 것이 귀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여러분들 와중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풀려가지고 그 돈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돈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여러분들 예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미 연방준비은행이 실리콘밸리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은 2021년이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감독관들은 실리콘밸리를 은행을 감독하고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한 상황 및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경고를 담은 인용문을 발표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회사의 대외적인 환경 악화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풍족한 예금으로 운영되던 이게 뭐 예금이 빠질 걸 생각을 못했네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경고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2022년 7월까지 실리콘밸리 은행은 연방준비은행의 경고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검토를 통해 리스크 통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초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도를 평가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결함이 확인됐고 이제와 조치를 취하기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수명이 얼마 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충분한 경고가 주어졌네. 그것도 뭐 어떤 사설 컨설팅 업체에 의한 그런 경고가 아니고 연준이 경고를 했네. 회사가 망하면 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이게 최저가일 때 한 662억 불 정도 됐으니까 주주들이 다 여러분들 휴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라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리스크 관리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도 여유가 있을 때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껴 써야 되거든요. 돈 아껴 써야 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되고. 외신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 경영자들은 2022년 샌프란시스코 연준 직원들의 실사의 당시 금리 인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자 수익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벤처캐피털 시장의 위축으로 예금을 찾아가 버린 거죠. 투자 예치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갖고 있던 국채를 매각했는데 손실 규모가 생겨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가 여러분들 뭐죠? 예. 자금을 모았는데 그게 안 되는 소문이 퍼지면서 뱅크런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리만 브라더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도 경고를 한 사람이 있네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맡았고 미 의회 예상국장 직무대행까지 수행한 에드워드 글램리히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경제위기 촉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피는 글램리히와 두터운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고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글램리히가 지적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글린스피이 청문회에서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했다라는 답변은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돈을.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한꺼번에 왕창 다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썼던 책 가운데 이런 게 나오죠. 예.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벽, 리스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리스크, 미래의 손실을 측정한다. 손실 관리가 핵심이다. 최대 얼마를 잃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항상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분이 과거 거기입니까? 은퇴하고 제가 조용히 사는데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상과 부당이 가리지지 않고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이것들을 보고 사는 게 참 힘들다. 근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흔들리고 선과 악이 흔들리고 정의와 부정의가 다 혼재되면은 모든 걸 차단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각야 극연님처럼 은퇴하고 조용히 사는데 나라 전체가 뭐죠? 흔들흔들하면 은퇴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퇴자도 고생을 하는 거죠. 밥솥하고 똑같은 거죠. 나라라는 것이.
어떻든 뭐 그런 고생을 좀 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제정신을 갖고 뭐 공병호 TV에서는 계속 이야기도 하고 예. 그렇게 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